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판시에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의원이 모두 나서 모임까지 결성하고 선거구 재획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근식 기자입니다. 농어촌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을 결성한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은 지역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배제한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선거구 인구 편차 2대 1 이하 조정 결정으로 도내 북부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5개가 포함되는 등 전국적으로 농어촌 선거구 대부분 통폐합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한 분의 투표 가치의 등가성이 중요하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30여 개 행정구역 하나하나의 독자성, 등가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특히 국토의 균형 발전과 그렇잖아도 홀대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정치와 국정 운영의 방향이 수도권 등 대도시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국가의 자원 배분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과 권한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이나 어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번 헌재 판결은 저희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들 의원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등 논의가 본격화하면 반발의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자신들의 지역구 지키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농어촌 지역을 대변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식입니다.